안녕하세요. 막대먹은 식물집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갖고 싶었던 친구인데요. 필라덴드론 베멜하라고 해서 필라덴드론 바로크섬이랑 멜라노케리섬 하이브리드를 교배해서 만든 아이라고 해요. 이 친구가 숲에 쌓여서 왔기 때문에 수태를 걷어보고요. 뿌리가 조금 약하긴 한데 싹이 올라오고 있기도 하고요. 이 친구를 화분에 좀 심어볼까 해요. 이렇게 한 8cm 정도 되는 슬립분이 있고 9cm 정도 되는 슬립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뿌리가 약한 것 같아서 작은 곳에 심었다가 가득 차면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을지 얘가 좀 자라면 수태봉을 올려줘야 된다고 해서 오늘은 이 친구로 결정했어요. 이 친구에다 보고 잠깐만 여기 있고 이렇게 쌓아놓고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? 이건 여기 보면 대파망으로 썼던 건데 제가 가위로 잘라서 이렇게 화분 밑에 좀 깔아 놓았어요. 그리고 화분 속에 들어갈 흙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이게 펄라이트 하얀 친구, 오른쪽에 까만 이 친구가 훈탄이에요. 훈탄, 사냐초, 그리고 분갈이 상토를 준비해봤어요. 이 친구도 그 습도 조절이 잘 돼야 된다고 해서 배수를 좀 잘 해주려고 이렇게 섞어보고 있고요. 분갈이 흙을 만들었고요. 9cm 슬립분에 흙을 좀 넣어볼게요. 그리고 화분 높이가 어느 정도 되면 이 친구를 심어볼 거예요. 저는 조금 깊이에 심어주는 편이에요. 물이 넘치는 것도 싫고 또 가습 때문에 화분이 약간 큰 것 같아서 가습되지 말라고 흙은 이 정도 덮어줄 거고요.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여기 보시면 벨벳 느낌이 나나 모르겠네. 보이시나요? 벨벳 느낌의 잎을 지니고 있어서 물을 직접 분무하거나 잎에 물이 닿지 않는 게 좋다고 하고 그 대신에 공중 습도는 좋아야 된다고 해요. 참 어렵죠?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필로덴드론 베멜하를 이렇게 분갈이해서 심어보았어요. 이 친구 물도 좀 줘야지. 자, 잠깐. 이렇게 화분 받침을 햇반으로 하고
예쁘게 물을 줘볼게요. 처음에 물 줄 때는 충분히 화분 밑으로 물이 배어날 수 있도록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필로덴드론 벨메하 숲에 있는 아이를 이렇게 화분에 심어보았어요.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쭉 이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. 감사합니다. 막대먹은 식물집사였습니다. 안녕!